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캐드 인생이라는 좀 캐드와 인생 좀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이번 가을에 맞는 좀그 인간의 따뜻한 얘기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캐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캐디를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한 18년간을 현대 삼성을 거쳐서 캐디를 쭉 몸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디를 떠난 지는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마침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캐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이렇게 18년이란 그 캐드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좀 공감대가 또 많이 좀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9월 24일 CNG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캐드 분야에 입문한 동기가 좀그 우연이었었습니까? 좀뭐 필연이었었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저는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해외 유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유학을 가게 되면은 너무 그 공부가 아카데미컬한 쪽으로 흐를까 봐 그래도 공학이라는 것이 이제 프랙티컬한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한 1년간은 좀 체험을 하고 거기서 좋은 공부할 아이템들을 찾고 유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 눈에 딱 들어왔고, 그래서 회사를 선택해갖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이제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배관 설계를 맡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전공에 맞는 응력 해석. 뭐 응력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관기를 설계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스팀이라든가 고온의 이제 유체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최적 설계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다가 보통 제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배관 설계에서 세계적인 기술이 도대체 뭔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항상 그 홍릉에 있는 키스트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논문들을 이렇게 훑어보는 이제 버릇이 있었습니다. 습관이.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 3차원 캐드를 플랜트 설계를 그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 백회사라든가 유명한 그 해외 엔지니어사가 했던 사례를 제가 이제 접하게 보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논문 몇 편을 보니까 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을 플랜트 설계에다가 응용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열심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대리였는데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먼저 우리 본부장한테 보여드렸어요. 본부장은 이제 뭐 캐드가 알지도 못하니까 야 그건 내가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 야 부사장이 해외에서 왔으니까 그분이 좀알 거다 한번 가서 직접 얘기해라. 그래서 열심히 가서 또 대리 그때 당시에 대리 신분으로 이 부사장을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았는데. 하여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사장한테 설명 한참 했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사회를 한번 그 소집을 해줄 테니까 네가 직접 이사회에 와서 한번 캐드를 들어와야겠다는 것을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라. 그 굉장히 뭐 생각지 않던 이제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부사장이 뭐그 그때 당시에 놀래 자빠졌죠. 우리 대리가 가서 부사장까지 만나고 이거 캐드를 들어와야 된다고 또, 이사회에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놀랬죠. 그러나 저는 하여튼, 열심히 그 며칠 밤낮을 새서 프리엔티스를 잘 해갖고 가서, 한참 기다린 후에 한 20분 정도 PT를 진행했습니다. 거기 끝나고 나서, 그때 한 23명의 이사분들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딱한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반대.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게 아니라 또,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 하다가,
아마 이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한양대학교 건축 쪽에 계시는 이병혜 교수님. 그분이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 전산 실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또 한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거 꼭 들어와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그 이병혜 그때 당시 상무님께서 좋다. 현대건설이 마침 그때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중동에서.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 그 사줄 테니까 그 대신 현대 엔지니어링 사용료만 내라. 이래갖고 제가 이제 기뻐서 또 본부장님, 부사장님 설득을 했더니, 그렇다면은 뭐 현대건설이 사주겠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다. 이렇게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캐드를 입문하자마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 그 3000 캐드를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가 극동 정유, 뭐 나중에 현대 정유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하신 건가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오는 3차원 캐드를 그렇게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결정 내린다면 아무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제가 뭐그 의욕이 넘쳐 흘렀고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상 많은 이제 임원들이 좋다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교적 큰 섹터를 이제 적용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설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메이저사라는 회사에서 기본 설계부터 이제 대부분 이제 설계를 다 맡았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상세 설계를 맡아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캐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팀을 구성해서 2개월 동안 보스턴에 가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그 교육 받고 나오면은 영어도 잘 모르지 뭐제 팀원들이 아직 그 익숙치도 않지 그러면은 다시 그 과외를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거 없이 2개월 동안 진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그전 레이아웃 및 배관, 구조, 뭐 기계 장치, PNID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3차원 CAD를 적용했고 워낙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그 그때 팀들이 한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6명씩 해갖고 거의 그 24시간 이교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금 선택한 게 컴퓨터 비전이라는 제품이었는데 네. 이거를 뭐 어때 특별하게 컴퓨터 비전이라는 걸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 비전하고 인터그래프 그 네. 정도였는데 인터그래프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고 또 사용자가 좀 이용하기에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제 들어왔는데 뭐 처음으로 이 3차원 CAD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금방금방 효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째가 뭐냐면 비용이 이제 과다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언뜻 잘 기억을 못하지만 컴퓨터도 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아마 상상도 못하는 비용인데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버기 그렇게 대단위의 공장들을 컴퓨터 안에다 다 집어넣고 설계할 정도로 용량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단신 그 미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서울에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한 거의 10일간을 밤을 새서 그 소프트웨어 버그를 다 해결하고 시켜갖고 한번 온 적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설계 능력이 CAD라는 게 그때는 설계 보조 수단이지 뭐 설계를 대신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비전이 한 17번 정도 일어났어요. 그 17번을 일어날 때는 뭐 도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돈이 안 들지만은 시스템 사용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게 리웍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하려니까 헤드 엔지니어들이 이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한 6개월 동안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거의 뭐 6개월이 지나니 거의 다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비용은 이제 비용대로 이제 과도하게 그 했고 그런 문제점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근데 그 또 문제는 뭐 해결되려고 있는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전 팀이 거의 뭐 목숨을 건다 그러면 너무 이제 과도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정책,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나라의 3차원 헤드를 플랜트에 적용하는 거는 다 실패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 이래갖고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도 보겠지만 이제 간섭 체크라든가 P&I 배관도 자동 생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다가 기능을 계속 애드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도면을 다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한참 후에 현대정유에서 휘발유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그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이 이후에도 그 국내 캐드 활성화를 이제 뭐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도 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성공 사례가 시작으로다 그 다음에 활성화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분야를 이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캐드인으로서 이제 캐드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제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 산업이 많은 사람들이 캐드를 써야 되고 저변 인구가 확대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회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드 보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현대 엔지니어링 제가 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물론 이제 옮겼지만은 이 두 개의 사이트에서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좋은 그 설계가 캐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이 캐드라는 것은 매뉴얼에 있는 그 사용법이 캐드가 아닙니다. 캐드 사례. 거기서 사용하면서 나오는 수많은 노하우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그걸 다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그 스킬을 아는데 한 달이 걸렸다면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매뉴얼화 시키는 것이 그건 하루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캐드의 그 인력들이 더욱더 저변이 확대가 되고 또 스킬도 훨씬 우리보다 더 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전 웍이 이제 많이 발생되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불안정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벤더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안정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우리의 또 짊어지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다시피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도면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힘든 거를 좀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동료에서 그런 도면들도 다 만들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성공 사례를 구축해갖고 해외든 뭐든 참 많은 이제 제가 컨퍼런스 다니면서 발표도 많이 했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어차피 삼성과 현대의 두 가지 회사에서만 내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른 회사에다가도 또 이제 전파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유의 장이 좀 필요하겠다, 교류의 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그때 당시에 컴퓨터 비전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 레퍼런스 사이트가 생기니까 컴퓨터 비전이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프라임 컴퓨터로 이제 바뀌었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시스템이 많이 팔게 됐어요. 그래서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성공 사례가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그 초청을 받아서 성공 사례를 이제 발표도 좀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도입할 때 어떤 문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뭐 다른 회사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마다하는 게 아니라 그 성실하게 제가 그분들을 도와서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럼 뭐 솔직히 말해서 약간 뜨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는 그 삼성그룹으로 오셨는데
처음 해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오신 거로 되어 있어요. 1986년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그 현대에서 삼성으로 이제 옮게 됐는데, 이제 뭐 계기가 있었지만, 뭐 그거는 그 오픈하긴 그렇고, 그 저기, 마침 그때 거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신경영을 추진할 때하고 아주 맞물려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1988년도 그때 이제 신경영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굉장하게 이 캐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룹 총수가 그 캐드라고 같은 어떤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크게 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그렇게 그룹 총수가 그 사령단 회의라든가 뭐 임원 회의에서 그런 걸 강조하고 캐드를 들어와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또 먼저 했다는 걸로 삼성그룹으로 옮게 됐는데, 그 삼성그룹에 들어가서도 이제 훨씬 쉬웠죠, 어떻게 보면. 물론 삼성그룹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삼성그룹에서 그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배타적인 시각도 있었지만은, 캐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거기서 독보적인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대로 착톡톡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여러 이제 화학 플랜트 설계에도 이제 적용이 되긴 했는데, 이게 그 참으로 그 출발은 이제 잘 했는데, 그룹 전체가 그 이 캐드를 이렇게 그 시작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그 드라프트 안에서 손으로 그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산 스킬을 가져야 되지, 거기다가 또 뭐 사용법 다시 배워야 되지, 또 이 CAD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또 뭐 같이 이용하는 법도 잘 모르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그 비서실 운영팀장께서 CAD 실장들, 팀장들을 다 삼성그룹 본관에 다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해갖고 이제 가봤더니, 지금 회장이 캐드를 그 시작하라고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지 멸렬하다. 그래서 이걸 그 비서실 기술팀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거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팀이 지금 맡기로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비서실 운영팀이라는 건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뭐, 제가 알기로도 그 인사나 이런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 쪽이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그 기술팀장은 그 CAD에 대한 그 사정을, 너무 그 설계 쪽에 있는 사정을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부진하게 이끌지만, 난 CAD의 C자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회장이 CAD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것만 나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CAD 보급에만 내가 신경을 쓰겠다. 이러더니 CAD를 그동안 뭐 CAD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임원을 그때 몇 분을 아마 옷을 벗게 만들었어요. 그게 소문이 쫙 나니까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 엔지니어에서 CAD화를 또 하라고 그러니까 한 50대를 이제 사야겠습니다 하고 기한을 올리는데, 전 내심 걱정을 했어요. 50대라는 게 금액이 만만치도 않고, 또 모든 설계인들의 거의 50%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면서 조금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면서 올렸더니, 그때 당시에 부사장이 그걸 딱 보더니, 야, 이게 그 전체를 다 사는 거냐? 반 정도 사는 겁니다 했더니, 아니다! 다 사야 된다! 그래서 103대가 들어왔어요, 그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1년 만에, 그때부터 거의 1년 만에 전 그룹사의 CAD가 쫙쫙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 솔루션은 다 컴퓨터비전이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삼성그룹에는 이제 플랜트 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었고, 네. 그건 미케니칼도 있었고, 뭐 이제 뭐 전장 설계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정말 우리 삼성그룹에는 거의 CAD 종합전시장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네. 전 세계의 CAD 벤더들이 삼성그룹을 놓고 아마 이제 엄청나게 많이 와서 경쟁을 하면서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이제 다음 단계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엔지니어링 3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S로 이직을 하셨는데, 여기부터 이제 좀 더 넓은 세계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기술자였기 때문에 뭐그 삼성 SDS는 이제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이제 그룹의 전산 시스템을 이제 팔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비서실에서 저보고 삼성 SDS 캐드캠 사업부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저는 이제 사업의 사자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그 삼성 엔진에서 제 위치도 확고했고 또 재밌었고 이제 고생이 좀 이제 다 끝나가갖고 이제 뭔가 좀 누려볼 시기도 돼 있는데 또 가라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라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뭐 에피소드지만 우리 뭐 입원 보고 사정사정 해갖고 좀 가서 잘좀 말해달라 그랬는데 임원이 갔다 오더니 야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아주 뭐 오히려 임원이 뭐좀그 협박도 당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뭐 가서 보니 뭐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캐드는 좀 캐드들도 제가 플랜트 쪽으로 아는 거지 뭐 미케니칼이라든가 전기 전자 쪽은 하나도 모르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생소한 조직에 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냐면, 삼성전자 표준 캐드 시스템 선정을 하는 그 아주 곧 타이밍이 있었는데, 요건 좀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디어스라는 그 솔루션하고 유니그래픽스 솔루션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유니그래픽스는 그때 당시에 삼성그룹에 이제 두 회사가 캐드를 담당해서, 하나는 SDS, 하나는 물산이었는데, 이 물산에서는 유니그래픽스, 우리가 아이디어스를 이렇게 밀었는데, 딱 보니까 좀 이따가 그 회사 전체가, 우리 부서 전체가 침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삼성 물산 거로 결정이 됐다. 그런가 보다. 난 그랬죠. 그래서 뭐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표준 캐드 시스템을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그 부서의 앞날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 바꿀 수 없냐 그랬더니 이제 뭐 사업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보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비서실 승인까지도 다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특이. 뭐, 전 원래 포기를 하지 않지. 그래서, 야, 발주 나갔냐 그랬더니 발주가 안 나갔대요. 발주 안 나갔으면 아직 기회는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왔는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매직 스테이션이라는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황모 이사님이 거기 총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SDS로 왔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 여러분이 열심히 개발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이 힘을 발휘하려면, 요게 좋은 솔루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유니그래픽스라는 솔루션을 이제 채택을 했으니, 유니그래픽스를 엔지니어링 웍스에 다 깔면은 아마 대박 터뜨릴 겁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냐 이러면서 고맙다고.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한 의도는 이제 사실 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컴퓨터 사업 부분에서 제가 이제 팔려고 했던 데가 가전 부분이었는데 가전 이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잠시 스톱. 응? 스톱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과연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에 깔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그걸 막은 거예요. 도입이 되는 걸 막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디어스 미국으로 가서 회장을 만나서 당신 우리 매직 스테이션이라는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했는데 당신 무상으로 이걸 깔아줄 수 있냐고 제가 했는데. 만약에 지금 다그 삼성 그 그룹에서는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 사람이 왜또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사인해 줬어요. 하시겠다. 근데 유니그래픽스는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 포팅하는 비용이 한 40만 불, 그때 당시에 40만 불 내놓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이제 그쪽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에 이걸 추진하는 총 책임자를 이제 찾아가서 지금 저간에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마침 소니사가 아이디어스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자를 데리고 그 일본까지 날아가서 그 소니사의 캐드 책임자를 만나게 해서 아이디어스를 사더라도 이건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비서실에 있는 분들, 잘 아는 분들도 설득하고 이래갖고 결국은 이게 유니그래픽스로 비서실 승인까지 난 것을 아이디어스로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가세가 기울고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서 결국은 삼성물산을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제가 이제 한 20명, 뭐 70억 매출, 한 6억 적자 정도 되는 사업부가 이렇게 그게 성공하고 이제 합쳐지게 되니까 이제 95년도에는 이제 150명에 750억 매출에다가 70억 흑자로 회사가 딱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회사에 딱 들어올 때도 그 임경춘 사장님께서 거기 사장이셨는데 처음에 사업부장 회의 딱 들어가니까 그다 처음 봤어요. 그런 뭐 욕설이 난무하고 실적이 나쁜 데 나가는 그냥 뭐 가차없이 그냥 욕을 하고 그래갖고 저는 처음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미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임경주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때 제가 가장 마약오병이었어요. 저는 이제 사업을 처음 맡았는데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사장님께서 만약에 계속 나한테 그때 실적이 나빴으니까 욕을 하면 제가 더 못하니까 2년 안에 내가 이걸 흑자로 못 만들면은 제가 내 사업에 능력이 없는 거라고 깨끗이 물러날 테니까 2년 동안 좀욕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러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자를 보는 그 사업 그 회의할 때마다 저한테만 욕을 안 하니까 한때는 뭐 이상한 루머 같다. 혹시 둘이 친척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하게 된또 계기가 임 사장님이 그런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사업부가 크게 이제 성장을 했고. 그래갖고 이제 그룹 기술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삼성의 영예입니다. 이제 그거를 캐드상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게 됐고, 그다음 이제 그룹의 캐드 한마당, 캐드인들을 좀 사기를 올려주려면 좀 이렇게 그 터가 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 크게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호텔을 빌려다가 거기서 우리 각 그룹에서 하고 있는 아주 그 좋은 그 캐드 성공 사례들을 발표도 하고 제품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벤더들이 와갖고 신기술도 얘기도 하고 또 상도 주고 이런 이제 캐드 한마당이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이 되니까, 이제 그룹에서, 삼성그룹은 100% 캐드 바이를 달성했다고 이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상당히 제가 아주, 기쁨과 보람이 만끽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때 저도 저 기술상 하나 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컨퍼런스 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캐드의 최대 미스터리인 아이디어스와 유니그래픽스의 그 에피소드도 이제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유니그래픽스가 아이디어스를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스 대신에 유니그래픽스에 뭐 NX가 들어갔는데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기분은 전혀 거기다가는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없냐.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서로 변화해가면서 A 소프트웨어가 낫다가 B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에 따라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머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가 SDS인으로서 내할 일을 했고 또 아이디어스를 갖고도 충분히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게뭐 아쉬움으로 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한국 캐드의 풍운아이신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0 여기 보면은 97년에 아니 전에 97년에 삼성그룹 캐드 화율을 100%를 달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여러분들도 뭐 90%는 쉽지만 100은 진짜 어렵거든요. 98까지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게 안 되니까
헤드를 다 사갖고 말이죠. 그 어느 날 밤중에 와서 이 드라프트를 다 빼내고 캐드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해보니까 자기 자리에 캐드 시스템이 있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뭐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이거 한 이틀만 작업하면은 이제 도면이 완성이 되니까 요거 끝내고 이걸 할게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위에 있는 경영자들이 못하겠어요. 다시 그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삼성의 캐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첫째는 뭐, 우리 같은 이제, 그 각사에 있는 캐드 부서장들이 진짜 열심히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밀어주지 않았다면 이게 됐겠는가.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비서실이라는 바깥 조직에서 기술팀에서 그걸 진행했지만 또 운영팀이라는 그런 데서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벌이지 않았으면은 참 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열심히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다들 헤드 부서장들이 부장 뭐 아주 뭐 저기 높아봤자 이사 정도에서 그런 이제 회사의 설계 근간을 바꾸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저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지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97년에 뭐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배팀장이랑 많이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일들을 하고 그 삼성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김용장이 가기 전에 그 부분에 이제 끊임없이 뭐 많이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여지껏 한 거 보면은 그 플랜트 캐드 엔지니어에서 또 그 SDS의 그 약간 사업가로 비즈니스맨으로 또 나와서는 새로운 벤처나 이런 것도 하시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사실 그 98년도에 제가 삼성을 나왔는데 캐드 부서장으로 그때 이제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은 IMF가 이제 터졌습니다. 네. IMF가 터진 데에서 수출하는 팀장들은 다 이제 우는 거고 네. 수입을 하는 이제 사업부장들은 다 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거의 뭐 두 배 이상 뭐 뛰고 그럼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만큼 이제 팔기가 어려웠고 하루아침에 매출이 거의 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IMF가 이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캐드 사업이라는 비전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상태예요. 그때 이제 그 어디서 이제 오퍼가 와서 제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1999년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Y2K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Y2K에 무슨 비즈니스 찬스가 있을 것이다 이게 생각하고 Y2K가 뭐의 약자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야, 이걸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첫 해는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회사를 차려서. 그리고, Y2K 협회 회장도 있어요. 사실, 뭐, Y2K를 준비한 사람은 3년, 4년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런 협회에 가서 제가 리더가 돼갖고, Y2K를 주도해갖고, 이제 잘 끝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안을 했습니다. 보안 쪽을 해갖고 다남 데이터 시스템이 이제 보안 회사로 해갖고 보안 컨설팅을 이제 주로 했는데 이 보안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그 넷시큐어 테크놀로지라는 코스닥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머즈가 되면서 제가 이제 거기 사장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IDS라든가 침입 탐지라든가 이런 컴퓨터 보안 쪽으로 제가 이제 뛰어들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1년 있다가 조금 이제 좀 회사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은 지문인식 쪽을 했어요. 지문인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문인식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보편화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시장도 협소했고, 또 제가 들어간 이제 닛젠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모 회사가 코스닥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코스닥 회사가 마찬가지인데, 그 회사가 그 전임 경영진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느라고 그뭐 280억을 분식 회계를 하는 바람에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아주 거의 쓰러져가는 회사였어요. 매출이 한 30억밖에 안 되고 적자는 몇백억 되고, 물론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인원도 뭐 12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그 메이저 투자자가 저한테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점인지 한번 봐달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술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100억을 좀 투자를 해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가가 한 47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우선 저는 이제 시장을 크게 만들겠다. 아까 이제 캐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이 지문인식을 한 생체인식 협회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초대 위원장이 돼서 대정부에 관련된 정부 프로젝트, 요번에 이제 전자여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 있는 자동화 시스템, 출입 자동화 시스템에 지문 찍는 것은 저희 회사가 납품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 프로젝트를 좀 뭔가 키워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체인식 같은 거, 바이오인식 같은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억 불짜리 회사가 많은데, 그게 다 대부분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큐리티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를 설득을 해서 그런 분야에 시장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조그만 회사들이 난립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갖고, 그 아주 메이저급 회사를 만들어야지, 뭐 요만한 파이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은 회사가 다 들으면 다들 망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조정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로서는 그 품질이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품질에 완전히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주했다는 얘기는 아침에도 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되지만, 전 세계 우리가 그때 한그 20개국 정도밖에 수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수출한 데서 만약에 품질에 대한 문제가 나면 새벽 2시라도 날 깨워라. 이렇게 해갖고 품질을 했더니, 처음에 이게 한10% 정도 되는 이 불량률이 나중에 0. 몇 프로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이때까지 지문인식이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마우스 하나에 5만 원씩 하면은 누가 사느냐? 그때 10만 원쯤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 어차피 공멸한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연구 개발을 해갖고 가격을 낮추는데 했더니, 그게 결국은 뭐 2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가격 낮아지고 품질 좋아지니까 이게 왜안 팔리겠습니까? 그냥 매출이 한 3배 정도 뛰고 주가가 한 8천 원, 아니, 3천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쯤 돼갖고 제가 또 계기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기룡전자로 제가 이제 오게 된 예, 그러면 이제 좀 너무 과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얘기를 한번 기륭전자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주시고, 기륭전자에서 또 지나온 거와 연계가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세계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룡전자는 또 제가 겪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규모 이제 코스닥 회사고, 한때는 이제 1억 7천억을 할 정도의 큰 규모고, 중국에 공장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20년이 된 역사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또 셋탑박스로도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에 이제 2005년도에 극심한 이제 외부 노조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바람에 회사가 휘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을 거의 뭐 엄청난 시련을 이제 겪게 되는 이제 회사였는데, 저도 이제 이 노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회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가서 겪은 것만큼 심각한지는 모르고 이제 수락을 하고 대표이사로 작년 3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매일 뭐한 2, 300명이 모여갖고 앞에서 데모도 하고 뭐 문짝도 가서 부시고 뭐 이거 도대체 무법천지인 그런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쪽도 그쪽이지만, 뭐, 우리 쪽도 워낙 그쪽하고 그 사이가 안 좋아갖고, 이 멘탈리로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양쪽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륭전자는 사실은 이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뭐, 앞으로 가는 거지, 노사 문제 해결 없이는 이건 뭐할 수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하고 접촉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기능전자 내부에서는, 저 사람들은 거의 우리 보통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 같은 분이 만나봤자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그래도 이렇게 경영에 방해를 하고 있고, 문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설득을 해갖고, 이제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과거의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들하고 그 교섭을 하면 15분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욕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그냥 그 감정의 앙금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한게 뭐냐면, 끝까지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두 번째는 화를 내지 말고, 세 번째는 진정으로 대하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하고 50차례 만났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뭐, 2시도 만나자, 3시도 만나자 이러지만은, 저는 이제 그 기륭전자의 대표사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지만, 나는 그 회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근무 시간 만에 끝나고, 만나서 교섭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PD수첩, 선석TV, 시선집중, 뭐, KBS 뉴스부터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언론을 탔는데 그때 제가 아주 뭐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게 사회적 이슈가 너무 되고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였거든요. 뭐, 아다시피 그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한 회사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생산직 근로자를 뭐 정규직으로 쓰는 데는 거의 없었고, 왜냐하면 생산량은 항상 유동적이고, 또 그때마다 그 사람을 뭐 채용했다, 파이어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비정규직을 썼는데, 다만 문제가 있었던 거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의 그 대우 차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걸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걸 줄이고 있는데, 근데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규직을 하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그렇게 우리 내부에 노조가 없었어요. 뭐 내부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전혀.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교섭을 해 나가면서 제가 진정성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은 좀 마음이 녹아지죠. 그래서 금속노조에 있는 저를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던 그 위원장급들은 제그 이제 한참 지나니까 제 진정성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금속노조 그에서는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바깥에서 이렇게 데모하는 몇몇 핵심 조정 세력이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선악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기륭전자가 좀 악이었고 그쪽이 선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회사가 이렇게까지 나섰는데 그걸 거부했다 그래갖고 그쪽을 지원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회사가 정당성이 생기고 정당성이 없어지니까 점점 지원 세력이 없어지고 지금은 뭐 피켓 시위 정도로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지금은 뭐 그렇게 회사에 요즘 뭐 신문 매스컴도 전혀 안 나오는 것처럼 잘 정리가 된 편입니다. 그 이제 기륭전자는 옛날 분들은 이제 뭐 듣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기륭전자의 주요 품목이나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대표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뭐, 제품을? 기륭전자는 지금 위성 라디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성 라디오라는 것은 일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이렇게 채널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위성 라디오는 위성에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채널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미국 같은 뭐 러시아, 브라질 같은 큰 대륙 같은 데는 상당히 좋죠. 그런 걸 다니는 거. 그래서 위성 라디오를 우리가 사실은 전량 거의 100%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만 베커라고 그 독일의 굉장히 큰 오디오 회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 DMB 모듈을 지금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DME 모듈은 지금 제너시스하고 그 뉴에쿠스에 지금 다 장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이제 바뀌면서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방송이 라디오 방송도 바뀌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그 TV에서 HD TV가 있는 것처럼 라디오도 HD 라디오로 됩니다. 그래서 그 HD 라디오를 우리가 또 생산을 해서 지금 뭐 미국에 또 우리가 수출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아날로그 라디오는 못 쓰는 겁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방송할 때는? 디지털 방송하면 이제 아날로그는 이제 못 쓰게 되죠.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앞으로도 크게 이제 벌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우리가 이제 셋톱박스도 좀 시작을 좀 다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언젠간 기륭전자를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륭전자, 사실 이제 전자도 중요한 거지만은 사업 다각화로 해갖고 자원 에너지 분야까지도 우리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까지도 진출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네, 배 사장님의 그새 각마다 그뭐 변신인지 비전이라는 거는 상당히 새로운 비전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더그 피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후배들에게 좀 좋은 경험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본인의 무슨 어떤 그 무슨 모토라든가 아니면은 그 같이 뭐 이렇게 SDS에서 같이 했었던 후배들에게 뭐 팀장으로서 때 얘기 못했던 얘기들 여기 듣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내가 뭐 마음이 따뜻했는데 그때 섭섭하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그동안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한참 때그 삼성 SDS에서 캐리어 부서장을 해갖고 승승장구할 때는 이게 마치 내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삼성그룹의 어떤 막강한 자금과 그 좋은 인력들, 좋은 조직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와 보니까 아 내가 이제 시체 말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이게 사람이 이제 한없이 이제 겸손해지는 계기가 삼성그룹 나오면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에 있을 때는 제가 굉장히 그일 중심의 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을 대는 거는 반드시 다 성공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누구나 물론 다 그랬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은 미스가 되는 부분이 이제 많죠. 빠져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내가 좀더 그러니까 인간 중심.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8년 전부터 화가 안 나요. 이상하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제 귀의를 해갖고 이제 그런 종교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화를 그 CEO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리더죠. 화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거의 70, 80% 이상이 잘못된 결정이 나오기가 쉬워요. 감정이 치우친. 그래서 항상 이 CEO들이나 리더들은 냉정한 마음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만 내가 데리고 쓰겠다 하는 거는 진짜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뭔가 채워줘서 키워줘야 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 능력을 잘 발휘하게끔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또 언젠가는 또 저하고 헤어질 텐데 또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할수 있게끔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리더들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저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륭전자 CEO니까 고생 많이 했겠다, 힘들겠다 하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도 굉장히 행복한 감을 느껴서 난내 스스로 행복한 CEO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이 이제 혼도 나고 했던 그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지금껏 그 사람들하고 저희는 뭐 매번 만납니다. 지금 뭐 여기 진행하는 뭐 분들이 아주 관계된 분도 옛날에 나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아주 그 관계를 2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캐드 인력도 그때 있는 사람들이 지금껏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행복하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뭐, CEO 하실, 이런 캐드 분야에 올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요. 요즘에 이제, 젊은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직업도 얻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캐드처럼 이렇게 정렬적으로 가지기도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 후배들에게 진짜 이 후배들은 지금 막 캐드를 입문하는 그리고 막 내가 이거 방황하는 그런 후배들에게 뭐 캐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즐길 수 있고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있나를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뭐 굉장히 뭐 필요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각자가 상황이 들기 때문에 참 뭐라고 참 그런 걸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라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그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제 나이가 지금 이제 그 벌써 이제 50 중반으로 이제 훌쩍 넘어섰는데, 근데 매사에 하여튼 최선은 다한 것 같아요. 매사에 최선은 다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열정을 지금도 이제 뭐 저보고 나이에 비해서는 좀 이제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도 그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무슨 뭐 그 신발 산업이 사형 산업이다.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보고 귀가 얇아서 아, 난 신발은 다시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발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신발 사업에 대성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다 설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깨닫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초청장을 100장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100장만 보내는 게 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초청의 의미라는 것은 참석시키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걸어서 참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의 차이에서 일의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거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그런 습관을 잘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또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막 20, 30대 되시는 분들이 마치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20대에 있는 사람이나 30대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게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겸손하게 그 멘토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어떻게 해야지 그 모든 환경들을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를 해서 그 환경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힘은 들지만 남보다 몇 배의 힘을 들지만 그 결과나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게 되거든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피플을 하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그 쪽지를 보내주시고요. 쪽지 질문하기 전에 몇 분은 이제 그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중에 이거 뭐 그래도 캐드와 그 뭐 기룡 전자 얘기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그 대구 광역시청의 김동규 님께서는 현재 계신 기룡전자 위성 방송 관련 제품에서 3D 캐드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뭐 특별한 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들은 기구 설계 쪽만 하고 있고 네. 캐드는 이제 그 프로이를 쓰고 있어요. 네. 프로이를 가지고 기구 설계를 이제 라디오 같은 것들을 다 설계해갖고 금융 이제 회사에 넘기는 그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이게 사전 걸 보니까 그 이런 질문이 있어서 캐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요거는, 김재용님께서. 예, 그분이, 이 얘기는 좀 전체적인 보편적인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헤드 활성화에 참 중요한 거는 경영층의 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밖에 안 되는데, 부장밖에 안 되는데, 경영층의 관심을 어떻게 끄느냐. 저는 이제 경영층의 관심을 이제 끄는 데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건데, 운도 좋았고,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CAD가 들어와서 정량적과 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줄였다든가, 뭐 자동화가 돼갖고 어떻게 됐다든가, 에러율이 줄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갖고 정기적으로 무슨 수를 써도 경영진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경영진에 관심 끄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사용자들이 잘 써야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베스트 유저에 대한 어떤 시상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기술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두 가지가 CAD를 활성화시키는데 참 제가 경험할 때 키가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의할 점도 말씀하셨는데,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셧다운 되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월급 같은 것도 옛날 수작업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서 월급 나갔지만 늦게라도 나갔지만 전산 시스템이 셧다운 되면 월급이 못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의 약점이 예상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업무 절차에서 프로세스에서 백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제 경험으로서는, 뭐 지금은 또 너무나 많은 그 상황이 10년 이상 번했기 때문에, 제 때, 뭐, 오래된 뭐 구식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 같은 데는 이제 아날로그로 했다 점점 이제 그 청년 시대에 컴퓨터를 했는데, 지금 태어나자마자 인터넷을 한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당황스러워가지고, 본사에서도 이렇게 가보니까, 네트워크가 없어지니까 뭐, 다 담을 피러 나가더라고요. 막 그, 당황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현대 기업들이 좀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은, 임호희빈님께서, 이제 제품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지껏 했었던 것들은 대량 생산을 이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했을 때 CAD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CAD 분야에 아주 몸담고 있으면은, 더 좋은 얘기를 제가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은 옛날 제가 있었던 시대에 어떤 CAD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 얘기는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CAD 이런 게 관련이 없으신데 들어와서 얘기를 보편적인 얘기를 들고 감동해주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김민섭님은 아시는 분이십니까? 뭐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 항상 위기의 기회를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대기업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걸 CAD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도 있고 그 인간 배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이제 기룡전자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네. 그 김창곤님께서는 이제 이번 세미나 기회로 기룡전자의 배운 대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봤는데 회사 영역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중에서 기룡전자의 환경 경영 방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기룡전자는 아까 이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고 네. 중국에도 공장이 하나 이제 큰 게 하나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제품 생산 거기서 하고 전량 100% 수출하고 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우리가 이제 대방동에 하나 빌딩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 방침은
워낙 우리는 이제 노조 부분이 다른 회사와 달리 노조 부분이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 종식을 시키고, 일단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마음을 아우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그 노조가 너무 극심하니까 오너가 몇 번을 바뀌었거든요. 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거기 붙일 데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경영층을 믿고 의지하고 잘 따를 수 있게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취임사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표이사로서 여러분들을 그 리딩하지 않겠다. 그런 뭐 끝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품, 또 내가 내리는 그 도덕적 그런 결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고, 옛날에는 뭐, 일이 많은데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떠나 있으면은 일찍 퇴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연구소도 밤에 불을 켜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심각한 그 노조 때문에 벌어졌던 바이어의 이탈 현상도 올해 이제,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 다시 만나면서 다시 우리 쪽으로 끌어들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이제 기륭전자가 이제 도약을 할수 있는 발판을 거의 이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오정석 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기업의 위협은 없는지요? 대기업들의 이제 위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그 품종 같은 경우에는 셋탑박스나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쇼맥스 같은 경우에도 전품목의 그반 정도는 마진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 경쟁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대기업의 위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이제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의 위협이 더 저희 심각합니다. 뭐 하나 만들면 금방 따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원에 만들면 걔네들은 뭐한 90원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70원에 만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품질을 아직 우리를 못 따라가서는 거지, 품질은 언젠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 MC, 그러니까 머티리얼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즉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건 뭐 부단히 노력하고 거의 매일 그런 회의를 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품질 부분인데, 이 품질은 사실은 사람이에요. 이 품질 부분이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돈으로 처발라서 하는 거고, 이 사람이 그 대표이사부터 이 품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는 품질에 성공하는 사람은 서바이벌 하지만, 뭐 가격을 낮춰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는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 경영 밤추는 철저히 품질,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가격 경쟁력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저기 그한 군데에서 싼 물건을 사갖고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뭐 설계부터 모든 부분을 그 개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기륭전자에서 하나의 큰 변화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안 했던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홍승호님께서는 요즘에 가면 갈수록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신기술에 대처하는 자세 또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참 좋은 질문인데, 이 기술이 변천이라는 게 이건 너무너무 심해갖고, 우리가 정말 정말 변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 기술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마켓이 돼갖고 먼저 나온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보면은 2등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 1등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중간에 믹스하는 전략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게더링하는 시스템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무슨 저기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그때 알았다? 그건 벌써 다 늦는 겁니다, 그거는. 벌써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잘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경쟁사에 대한 모든 제품들을 우리가 따로 구매해갖고 다 뜯어보고, 거기서 그거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보다 머티리얼 하나 더 좋은 거, 싼 거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노력들이 다 해야지 기업들이 서바이벌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성공할 이유보다도 망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50년 이상 버티는 기업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보고 있어야, 그래서 전문 경영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그 후배들이 이제, 바로 밑에 후배들은 40대 후반이고, 또 더 믿고, 그리고 뭐, 팀장했을 때 막 뽑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뭐 차장, 부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회사에, 옛날에는 회사를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부장이든 임원이든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여러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보통 좀 통화했으니까 여러 개를 즐기면서 다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도 그 어느 대에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 IT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험담을 해 주시든지.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잘 도모한 거는 오히려 좀 안 되고 우연히 이렇게, 그래서 참 운칠기산이 그래서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좀 운도 좀 있겠구나,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 참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인맥 같아요. 네? 기회는 이제 기회가 오는 건데, 내가 뭘 해갖고 어떤 사업을 성공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시천만을 백만부지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뭐 다른 각도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어제보다 낮아야 되고 하루가 지나면 어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답보를 하거나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한 번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빨리 자기의 성격을 고쳐서 좋은 사람들, 술 친구만 만나고 하면 그 자기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30, 40대, 20, 30대에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들.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기회가 와요. 저도 항상 보면은 이걸 하겠느냐, 저걸 하겠느냐, 이런 기회가 와서 거기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뭘 하겠다고 했던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야 누구 아무개다 그러면 그 친구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좋은 것들은 277명이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나쁜 생각을 갖다 그러면 또 277명이 또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 를 저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 제가 이제 한 십몇 년을 가까이 또 뭐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그런데 또 기룡전자도 어떤 삶의 또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60일든 70일 때 꿈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두 가지 좀 디퍼런트 사이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하겠죠. 저도 곧 몇 년 안 있으면 은퇴를 하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인맥들, 네트워크들을 이제 후진들을 이제 양성하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은 이제 굴뚝 같아도 워낙 제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지만은 리타이어가 되면 많은 내 후배들을 그런 면에서 도와야겠다. 내 경륜을 돕고 지혜를 가지고 돕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네트워크를 또 그 사람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잘 이제 좀 돌봐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갖고,
또 하늘나라에 가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인 거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는 아까 전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방송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뭐 많이, 감동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네. 하여튼 이렇게 그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으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그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서로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